많은 세상에 박영권 믿을 사람 1번 박영권 믿을 사람 박영권 2번 박영선 선택한다면 확실히 달라질 거야 성을 박영선 성을 기리움이 남는 곳 성을 박영선 성을 사랑으로 나는 띠와와와내 법밖에 박영선과 성을 고맙습니다 입니다 사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하도 아동복지시설이라 불리는 곳에서 최소한 보호종료 아동입니다. 그러나 소위 보육원, 보아원이라고 불린 시설에서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냈지만 어떤 후보는 저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 사람들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후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잣집 자제분들 가난한 집 아이로 나눕니다. 차별장애 우세원 등겁니다. 저는 가난할 부모도 집도 없는 아이인데 과연 저분의 머릿속에 저는 존재라도 할까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은 3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훨씬 전부터 무상급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후보는 말합니다. 자신은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부잣집 자녀의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가난에 직면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아픔을 아십니까? 공부에 돈이 없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밥 한번 먹을 때에도 사회 구분, 구별, 차별로 받는 멸시의 눈빛 때문에 마음속 눈물을 훔치는 아이들의 슬픔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 사람. 사실 저는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게 살아가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말 한마디 한마디로 정책으로 우리를 구분하고 구별하고 차별하여 결국 마음속 상처를 입혔던 그리고 또 입히어 하였던 오세훈 후보의 당선만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우연히 뉴스 기사를 보다 박영선 후보님의 공약 중 양육시설 청년 자립지원금 확대 정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충분하거나 완벽한 정책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 한 후보가 저와 같은 청년에게 조금의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까지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니, 않는 오세훈 후보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선거이고 청년의 마음 또한 많이 돌아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불과 몇 년 전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의 선두에 있었던 저희 청년들을 너무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양 진영에 대한 기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님에 대한 장점에 대해 많이 말하진 못했지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의 경험이 박영선 후보님의 자질과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 실패한 시장보다는 성공한 장관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무조건 서울시장에 당선되셔서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꼭 결과로 보여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20, 30대 여러분도 찍어주십시오.
찍어줘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잘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잘한다. 이렇게 꿈꾸어집니다. 짧고 굵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좀 처음이라 좀 더듬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청년으로서 바라는 서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드라마 미생을 보셨는지요? 네. 드라마 미생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오 차장님, 저 지금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저 지금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 맞죠? 전 이런 이 질문이 지금 청년들이 서울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일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간 기회가 오는 서울, 그런 서울을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지금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집 구하기는 더 힘듭니다. 하지만 촛불 혁명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 궤도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 혁명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00%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은 100% 만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곳에 선 이유는 네, 제 2011년 당시 무상급식에 반대한 다른 야당 후보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당시 그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거웠죠. 아, 죄송합니다. 네, 뜨거웠죠. 근데 사실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과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을 권리, 그걸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 돈에 대한 얘기만 하는 오세훈 전 시장은 정말 인간미 없고 탁상 행정의 극치를 서울시에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차별쟁이 오세훈. 네, 마지막으로 끝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영선 후보를 찍지 않고 촛불혁명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시자면 저와 함께 박영선 후보를 찍으시고 미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럼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뚱뚱한 청년 경희대 대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부 나쁜 언론들이 선동질하는 거 절대로 속을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우리 경희대 후배님들 주심해서 내려가시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세 분의 시민과 두 분의 청년 대학생. 아, 정말 20대 참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 그래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달려야 됩니다. 앞으로 달리면서 달려라 써니. 오늘 이제 사전 투표는 끝났네요. 6시가 지났으니까. 네. 내일 주변에 사전투표 꼭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후보,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안골식당이 생태 먹었다고 식당 주인이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찍을 겁니까? 식당 주인 인터뷰가 나왔고, 어제는 그 처남분이 학교에서 세미나를 한 사진. 아니요, 행사였죠. 행사를 한 사진이 나왔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오세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계속 그랬는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용할까요? 거짓말이라. 거짓말임이
100%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 오세훈 사퇴하라! 양심사만 나오면 사퇴한다고 했으니 말에 책임을 져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서울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서울 시민의 자부심이 걸린 일입니다. 거짓말 후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량리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내일 열 사람씩 전화하셔서 사전투표합시다, 사전투표합시다, 거짓말 후보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는 좋지만 더 내일까지 20% 만들어주시고 다음주 수요일날 앞선으로 함께해주시오.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MDC, 연합TV, TV조선까지 이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다. 기름같은 동대문 서울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민들께 전달해주시오.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소개한 다음에 세 분을 모시고 일부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신 최고의 장경태 의원님 함께합니다. 신영대 의원님. 공공이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중개인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동에서 횟집을 유연차하고 있는 임성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서 골고루 전무. 어떤 말씀하실까요? 아, 저는 후보님에게 이 재래시장을 젊으신 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주차도 할 수 있고 눈이 와도 눈이 안 맞고 비가 와도 안 맞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노피 사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조속히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좀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도 중소상공진흥원 잘하셨구만. 바로 답변해 주실까요, 후보님? 이 캐노피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이 동대문에는 몇 군데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해서 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 안에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부 정말 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월세 차 못 내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도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는 가게 문을 닫고 배달 대행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잡을 뛰시는군요. 네, 월세를 못 내는 사장이라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24만원이라는 오세훈 듣고 있나? 이런 소상공인들 월세 지원에 대해서 공약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당선되셔서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데요. 30% 내려주면 15%를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칭으로 15% 10% 실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전품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루하루 지금 매출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지금 임대료는 자꾸 오르고 있고 지금 건물주가 갑자기까지는 아니어도 자기가 이제 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저도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배달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영업제한도 풀리고 그리고 손님도 빨리 늘고 그렇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지금 원자재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원자재 오르는 건 모르고 와서 그냥 가격만 비싸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그런 원자재 같은 거 상승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좀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6년간 횟집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1년 아주 힘드셨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애도 태어나는데 아유 더 힘들어요. 잘 키우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가
밝힐 겁니다. 이번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받으셨어요? 아, 이번에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재작년 매출 대비 작년이 20%가 정도가 이제 매출이 하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영업 제한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면 올해 초에 이제 영업 매출을 따져야지 그게 하락 상승이 나와서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일부러 작년에 장사를 못해야지 올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 제한 달수를 계산해서 그 소상공인이 그 플러스를 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약간 좀 많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장사가 조금 장사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매출이 있으셨나 보네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출이 좀 그나마 잘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 돼서 이거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그것을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면 이렇게 이제 열심히 그 영업 제한 다 지켰는데도 못 받으니까, 네,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지원책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재난 위로금 10만 원을 드리게 되면 그 10만 원이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되면 소상공인도 살고 소비도 진작되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재난 위로금 1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대학생분들이 응원한다고 20, 30대가 무슨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잠시 후에 20대 젊은 청년들도 만나보기로 하고, 1분씩 우리 박영선 후보님과 서울시민 동대문 국민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박영선 후보님이 꼭 당선돼서 가지고요, 원하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당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긍정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건에 진입하는 사장님도 상당수는 전면적인 교육이나 준비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요즘 대기업들의 공모사건 진출로 영세업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레시피를 비롯한 사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네, 청년 아카데미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19살부터 29살 사이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청년 출발 자산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든든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식자재 파시는 한 선생님, 이 동대문이 시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경동시장하고 거기 외 세 군데 시장이 붙어 있죠. 예. 그 세 군데 시장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난해에 주차장 사업에서 탈락했어요. 근데 그걸 서울시가 그 당시에 조정을 좀 잘 못해줬어요. 제가 시장이 되면 그거 조정해서 중소벤처기업하고 연결해가지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박영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들 좋아하시네. 지금 주변 가게 사인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폐업을 하니 안 하니 저는 이제 바로 앞에서 보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님이 당선돼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계도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해주시고요. 박영선 그제부터 서울대학교 관악역 사거리, 어제 화동역 사거리, 오늘 청량리역에 보니까 구름같은 인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박영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거 느껴지시죠, 후보님? 느껴집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깁니다. 바닥부터 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 높습니다. 내일 더 높여야 됩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됩니다.
20, 30대가 뭐 민주당에 실망해서 저쪽을 찍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20, 30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어디 계십니까? 젊은 우리 20대 대학 청년 두 분 일례 가운데로 오십시오. 정말 20대들의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재원이네 재원. 저는 대학 받아주십시오. 네. 우리 제가 초선이라서 당선된 지 딱 1년 됐습니다. 이 1년 결코 짧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작년 9월에 청량기업 종합개발계획 국토부에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갑지역의 홍릉 바이오단지와 전남동의 일자리 문화단지, 그것이 바로 동대문 발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갑가을 청량리역 광장을 가로막도 있던 버스 완성센터 모두 지어야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GTX, PC, 환승센터 생기고 도시철도계획 작년 11월에 강북행단선과 면목선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일 잘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중랑천 수변공원 모두 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딴지는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살아온 인생도 겨우 거짓말인데 공약도 거짓말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공약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가 모두 원팀이 돼서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민주당의 원팀입니다. 저 1년 동안 이렇게 일했는데 그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 자기 혼자 나 홀로 시장 돼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1년짜리 시장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시장 후보,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소, 청년, 노동자까지 우리 모두 힘든 상황에서 가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픔을 아는 후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주신 박영선 후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합니다. 합시다. 합니다. 합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난 1년 동안 개혁과 민생 두 축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검찰개혁, 부동산개혁 열심히 했습니다. 저 국토교통위원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거래 투명하게 하자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야당 절대 얘기도 안 들어줍니다. 민생을 위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확대되도록 우리 중기부 장관 출신 박영선 후보가 노력하고 있는데 저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플러스까지 생기는데 저기는 그만 지원하라며 국채에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족했습니다. 회초리를 드셔도 됩니다. 개혁이 부족했다면 개혁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민생이 부족했다면 민생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저희에게 드시는 회초리가 국민의 힘을 향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민생을 잘하는 후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품을 아는 후보, 우리 박영선 후보 일자라는 추진력 있는 따뜻한 후보 박영선 후보를 꼭 동대문과 함께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들어보겠습니다. 열정의 응변을 보여주신 우리의 신동근 최고위원, 안교백 의원님, 장영태 의원님 밑으로 가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승리합니다. 박영선
금박씨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까 동대문도 열리고 있고요. 오전에는 남대문도 열었는데 우리 노래 잘하는 써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님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아껴 부르시던 깨지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박영선이 떠나 박영선이 떠나 야 이쯤 되면 야 기분 좋다